제2장 구속사적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한 신약 성경의 첫 관문이 족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육적인 혈통을 기록한 가계표로서 법적인 권리를 나타내거나 종족의 순수성을 증명하고 조상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 훌륭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과거는 지우고 다듬으며 자랑스러운 업적은 크게 부각시키는 등 미화 작업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60여 개의 성씨가 있으며 세계에서 족보의 종주국으로 불릴 정도로 족보를 귀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나면 족보를 먼저 가지고 나왔으며 너 족보에서 빼버린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수치로 여겼고 혼인할 때도 상대의 족보를 까다롭게 따지곤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소란과 전쟁 중에서도 잘 보존되어 왔는데 그들은 족보에 따라 기업의 땅이 결정되었고 족보에 따라 장자, 차자 서열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부터 제사장의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의 후손임을 족보로 증명해야 했고 족보가 분명치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귀환자 중에는 자신의 족보를 밝히지 못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한 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자손도 있었는데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으로 도합 652명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족보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족보를 귀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 직계 및 방계의 여러 대를 언급하였습니다. 족보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족보와 사회적 신분을 확인시켜 정당화해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족보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존재와 사회적 신분을 확인시켜 정당화해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족보는 1차적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확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국적이 유대인이었고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유대인 가정의 아들로 알려진 실존 인물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을 위해 만세전부터 예정되셨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전 구속 역사를 압축한 결정체로서 그 거룩한 족보를 끝까지 계승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쉼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은총과 열심을 일깨워주는 구속사의 생생한 파노라마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세계는 세상이 아니라 족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세상세 이을계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인데 비블로스는 책을 의미하고 게네세오스는 시작, 기원, 근원,
실존을 의미하는 게네시스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세계는 원어로 계보의 책, 역사의 책, 기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상반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언급되는데 여기 나심의 헬라어도 같은 게네시스입니다. 구약의 천지에 창조된 대략 아담 자손의 계보에서 대략 계보라는 말은 70인역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세계와 같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게네시스의 경우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벌써 70인역 창세기의 표준 칭호로 확정되었음을 볼 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게네시스를 기록한 것은 창세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주 만물과 사람의 창조의 대략에 상응하는 그리고 아담부터 이루어진 역대 연대의 경건한 족장들의 계보를 총망라하는 신구약 전체의 시작과 기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로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대략, 5장 1절에서는 계보, 6장 9절에서는 사적, 10장 1절, 11장 10절, 27절, 25장 12절, 19절에서는 후에, 36장 1절에서는 대략, 37장 2절에서는 약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족보가 신화나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곧 실제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약전, 역사, 사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톨레도트는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라는 뜻의 얄라드에서 유래하였는데 출생이나 후손의 의미보다는 그 중심 인물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라는 깊고도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뜻의 비블로스를 쓴 것만 보아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비록 16절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한 권의 책을 이룰 정도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완성된 책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는 한 사건을 가리키거나 마태복음이나 신약 성경의 서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작과 근원과 실존을 나타내는 신구약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중대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셨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핵심이요 신약의 근거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실로 오늘까지의 세계사의 중심축, 역사의 구심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였으며 인류 역사의 진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여 나아가는 구원사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족보에 기록된 개개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향하여 출생하고 살고 죽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 내가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누구보다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서두에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때는 아브라함 나이 75세로 주전 2091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너를 인하여는 히브리어 베카로 내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이후 약 2087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성취시킴으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그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 통치를 끝내고 주전 1003년에 예루살렘 통치를 시작한 후에 체결된 다윗 언약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대략 1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 경륜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세우신 언약과 그 성취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여자의 후손. 아담 타락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최초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파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원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예수님의 육적 혈통이나 자손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믿음의 혈통을 보여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본질적으로 인간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 관계가 없이
오직 성령의 잉태로 천혜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때 죄의 성질이 없으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고로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란 사람을 낳은 근원과 주체가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며 인간의 생식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요 결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형태로 언약을 체결하셨고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구속 섭리를 진행시키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역사의 절정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죄와 사망을 멸하여 사단의 역사를 종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들을 신실히 지키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속활동을 쉬지 않고 진행해 오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약속한 일은 얼마든지 바뀌고 취소될 수도 있으나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은 결코 바뀌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실 줄 모르는 분이며 시건치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한 번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지 않으며 중간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형통하여 열매를 가져오는 확실한 것입니다. 진실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의 철장 권세를 굳게 붙잡으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니 우리들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초지일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인류 구속을 위해 영원 전부터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실현된 언약과 은총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두 번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진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솔로몬의 동복형 나단으로부터 이어진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후부터 혈통을 달리하고 있지만 모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족보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하였음을 밝히면서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또한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는 서로 다른 계통으로 기록된 두 족보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의 비교. 마태복음 족보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는 헬라어로 한 단어인 아르코입니다. 이것은 첫째가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총 41명을 하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족보는 총 77명을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씩 세 시기로 나누어 총 42대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족보에 실제 기록된 인물이 41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두 번 겹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누가복음 족보의 인물을 총 78명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역 성경에는 없는 아드민이라는 인물을 포함시킬 때입니다. 그러나 아드민은 UBS 4판에는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 표준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후 약 2000년간의 인물들이고 누가복음 족보는 구약 전체 약 4000년간에 걸친 인물들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요 끝은 그리스도이시며 누가복음 족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여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족보는 기록 방식이 다른 것 외에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름이 동일하나 다윗 다음부터 예수의 부친 요셉 이전까지의 이름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누가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세대수가 총 56명으로 마태복음보다 훨씬 많은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전체 세대를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많은 세대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의도된 뜻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총 5명의 여인이 기록되었으며 누가복음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가문의 족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족보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따라 모든 시대를 섭리하사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족보의 구조를 통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2.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구조. 마태복음 1장 17절 열네대요 열네대요 열네대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서론으로 하여 마태복음 1장 2에서 16절에서 족보를 소개하고
끝으로 17절에서 지금까지 소개한 족보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는가를 의미 있게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7절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러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를 큰 사건들을 기점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14라는 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드러내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14라는 숫자에 전혀 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14의 7의 2배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하늘의 상징수인 3과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땅의 상징수인 4를 합한 수로 어떠한 뜻이 완성되는 성취의 기간, 가득 채워진 충만, 전체를 뜻하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므로 7이면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7이면 그 자체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셈족 사람들은 7의 2배인 14를 더욱 무게 있는 수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족보가 77명으로 구성된 것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전성, 즉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 그 경륜에 따라 착오 없이 섭리해 오셨다는 사실의 확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7과 14라는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경륜의 완전한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시대를 14대씩 세 시기로 나누어 42대로 기록한 것은 각 시기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대적 경륜이 있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온갖 흥망성쇠의 사건들의 배후에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정하신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쫓아 오셨다는 놀라운 진리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륜은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경영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경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완전하여 빈틈없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발견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역사도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우연의 산물이거나 반복이 아니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 속에서 주의 재림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3. 누가복음 3장 족보의 구조. 누가복음 3장 23절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는 달리 특별한 분기점에 대한 설명이나 인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이 77명을 똑같은 규칙에 따라 나열한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조상에서 자손으로 흐르는 정상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자손에서 조상으로 올라가는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의 족보가 유일하게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향식 구조는 누가복음 족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요, 족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인물을 기점으로 7명씩 나열하여 11개의 그룹으로 77명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개로 나누어진 각 시기의 첫 인물은 대부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누가복음 족보를 출생 관계가 아닌 주제별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족보를 역사적인 구성이 아닌 신학적인 여러 주제에 따른 구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족보에 기록된 77명의 인물을 네 시기로 나누어 포로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21대, 왕국시대 21대,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 아브라함 이전 시기까지 21대로 구분하여 보기도 합니다. 1. 77명 이름의 의미. 다음에 나오는 도표에도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나타난 77명을 7대씩 11개의 그룹으로 묶어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과 그 뜻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 행적이나 이름을 전혀 찾을 길이 없는 무명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예외 없이 모두 의미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족보에 나타난 이름으로 그 사람의 역사적 신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름은 대부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어주었으므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적 소원이나 감사, 그에 따른 시대적 배경과 출생 환경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그 이름과 뜻을 상고할 때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2. 누가복음 3장 족보의 구속사적 경륜. 누가복음 족보 속에는 위대한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존재할 모든 인간과 깊은 연대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불순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기원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역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생명의 역사로 전환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모든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생명의 뿌리요 근거입니다. 실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신비한 구조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첫사람 아담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멀리 떨어진 존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전 인류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된 위치를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을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도 스스로 죄인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전 인류를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후에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하되 상향식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족보의 위대한 구속사적 가치는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입증한 데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의 옷을 입고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심으로 죄를 용납하거나 못 본 채 덮어두실 수 없어서 아담 타락 이후 범죄한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족보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태양의 7배 이상 눈부신 영광의 광채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분, 죄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자의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며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구원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